도망하니까 하면 덮어놓고 심어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도망하니까 사도가 없지요. 총마잔 핀 탕탕탕탕 나가는 걸로 그냥 용 막 감아서 감아도 피가 막 그냥 흐르는 거예요. 보수줄 쳐서 우리 앞으로 줄줄 가면 5분 있다가 그 정방폭포 거기 가서 그냥 팡팡 소리 나면은 그 끝이로. 아이고 다시 그런 일이면 어떻게 죽어버릴 것이 그 고통을 어떻게 아유. 아이고 다시는 그런 소태 있는 그 보왕은 그 추룩 이름은 나 조설로 좀 구글이 안 가겠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계절. 하지만 4월이면 여지없이 도지는 처연한 슬픔. 그해 봄도 오늘처럼 화사했을 텐데.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계절을 제대로 누려본 이는 얼마나 될까. 궁핍하고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다. 70년 전에는 완전히 이거 시골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차도 없고 여기서 저 시내를 걸어다니는 였고 사는 것이 뭐 순전 농사 그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큰일을 해도 쌀 팔아서 보리 팔아서 이런 걸로 해서 돈을 하면서 뭐 결혼식도 하고 그래 큰일도 하고 처음 살림 그땐 그랬습니다. 일만 일만 하던 문안에게 살아주게 다른 거 홀게 있을 수가 무슨 돈벌이가 있을 수가 무슨 부엌벌게 있을 수가 농촌이란 재산 하나인기가 그 농사만 져도 농사 필요 걸로 모시는 안 되는 잘도 못된 데게 살았수다 우리 커울 때. 일제 말로 그 허망한 때도 우리 가족들이 참 편안하고 아버지가 농토도 많았고 땅도 또 목축업을 많이 해서 소말도 많이 길러 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을 살다가 사삼을 두드려 맞게 되니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공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끝을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사내가 무장대라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해서 산으로 올라갔어. 이승만이 독재니까 제주도에는 이승만의 대통령 선거를 말자.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숫자가 많아요. 또 불안에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놈도 합동해가지고 무장대 합동해. 우리 동네 사람들 거기에 합동해서 무장대고 왔더라고. 그래서 밤에는 이 사람들이 국어가 뭐냐 하면 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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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땐 싸우자 싸우자 이승만 정권 반대하자. 그 48년 4월 3일 날 새벽 2시경에 예, 사실 그 무장대들이 죽창을 들고 메서에서 하면서 들어왔는데 청년회 집을 방문해서 청년회장을 죽이고 우리 집에 또 습격을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18건대 죽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그 청년회장이나 이장집,
뭐 이제 거기에 해가지고 저 뭐 동네에서 저 유지들 이런 집을 이제 골라 잡아서 이제 습격을 든 거예요. 완전 큰 칼 뚫으면 사람 한 사람, 봉합불 들은 사람 하나, 봉합불 이제 솜을 그 왕대에다가 솜으로 막아가지고 불을 켜니까 불이 굉장히 크더라고.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 도내 12개 지서와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면서 본격적인 유혈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무장대의 출몰이 잦았던 중산간 마을은 소위 폭도 마을로 낙인 찍혔다. 군병들이 막 올라와서 와산은 무장대 폭도가 막히구나 양민이 학살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와산은 이제 폭도들이 사는 구라이다. 아 그때 그 시커리라고 이게 이랬는데 각 어느 부락에도 시커리라는 거는 이 사거리 이렇게 이 거리를 보고 말하는 게 시커리에서 군인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래서 그 아라리 사람 다 폭도라고 그렇게 인증을 해다 눈에 띄는 대로 잡아갔나 봐요. 그때 그랬어. 눈에 띄는 대로 죽이고 눈에 띄는 대로 잡아가고. 솔직히 말해 중상한 마을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낮에는 토벌대가 뭐 군인 승영 저 이게 오고 밤이면은 또 산에 그 토벌대 들어가가지고 날치고 그러니까 중상한 마을은 상당히 참 그 고통에 시달리고 살았지요.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잊을 수 없었던 시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 4.3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제주 4.3은 1948년 무장봉기 이전 이미 예견돼 있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정이 실시됐다. 미국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금하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방되니까. 우리 어린 때들은 그 과자 던지면 과자인 게 옛날 맛도 못 먹으니까 던지면 맛 좋은 거니까 주워 먹으러 와르르 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 사진 다 가져가서 있으면 우리를 놀림감으로 만들어버리대. 그러니 청년들은 화가 나가지고 불화가서 모임도 하고 이거 이대로 해서는 우리는 이 해방을 돼 있는데도 해방을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만세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 시작이 한 게 그게 사삼이 되어버리더라. 1947년 3월 1일 당시 제주읍에 있는 관덕정에서는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3.1절 기념대회 가두 시위 도중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우가 순경이 탄 몰신디 벌벼쓰다. 아이고 없다버리. 아이고. 아우가 다쳐신디 순경날 모른추로 돌아남자. 자인의 마그라. 경찰 총격에 주민 6명의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당시 미 군정은 정당 방위를 내세웠다. 이후 제주도민들을 사상범으로 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붉은 섬으로 낙인 찍혔다.
이후 소위 빨갱이를 소탕하기 위해 미 군정은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 대거 투입했다.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이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 놈하고 야합해 가지고 아주 호생활을 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좀 수청해 버렸거든. 수청해서 온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뭐 오니까 이 사람들을 총매해가지고 서북청년단이라고 이 사람들을 총매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무자비 너무 무자비했어요. 솔직한 말이지 너무 무자비했어. 서북청년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분들은 사복 뭐 경찰 담지도 않고 몇 명씩 이제 조져서 서울에서 돌아다니다가 수상하는 반염이 심하다가 쫓겠고. 근데 이유가 없어요. 아, 무조건 멀쩡한 사람만 심하다가 죄를 만드니까 매에 못 이겨서 막 불어 쫓겠고. 했다고, 무조건. 경찰 직함을 단 서북 청년단에게 미 군정은 급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곧 제주 도민들을 약탈해 먹고 살란 의미와 다름 없었다. 무력 진압과 무자비한 탄압, 무차별 횡포와 만행. 서북 청년단의 등장과 함께 제주 섬에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기나긴 전쟁이 시작됐다. 그 당시는 그 손에서도 그 서북 청년단을 얼룩개라고 했어요. 얼룩개가 올라온다 하면 이게 뭐 덮어놓고 우리는 도망가야 돼. 뭐 집안에 뭐 가택 수색을 하고. 뭐, 솔직한 말이지, 무슨, 저, 뭐, 돈도 내놓으라고 하고, 예? 또, 무슨, 뭐, 가족들이 해가지고, 무슨, 저, 이, 보물 갖다라도 심은, 순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심어가고, 응? 심어당 초다시키고. 다 그런 짓을 했죠. 서북 청년이나, 충남 부대나, 또 그 순정한테나, 닥치면은 죽을 것이니까 나가지를 못해. 공포에 떨려가지고 사람들이 원탁 산으로 기피했습니다. 기피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은 원탁 산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부모들도 홀수없이 여기 있으면 죽을 것이니까 부모도 조식도란 산으로 올라가고 아, 내다 없이 그냥 총소리가 아마 내 카비총인가 봐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 막 땀이 나. 작년 4월이면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닌데 100m도 못 되면 땀이 막 흘리고 숨이 차고 근데 땀이 난 게 아니라 내려버리게 피라 피 흘리고도 모르고 어느새 손이 다 들어와서 맥살이 이러지 그냥 막 발로 지금 그 이 발 여기도 지금 발톱 튀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지하게 된 거야. 빨리 잡았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북 청년단을 포함한 토벌대의 무력 진압은 점점 더 악랄해져갔다. 제주 도민들이 대거 희생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5월. 강경 진압파 박진경 연대장의 취임은 제주의 광기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집이 오라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때 아이들 짓고 때 이때 어른들 어디 나룩비대 갔잖아요. 강 쇠라도 심지게 나룩 짓고 노란 이 운역편이 오란 부렴신한 총소리 막난한 아이고 앞에 더는 여지심에 돌을 넣어다니면 나가 총 맞아니까 이게 내가 막 피가 콸콸 나는 거라. 피가 콸콸 나가 난 붕대로 막 감아줘도 피가 나. 두 번째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살장만 튀어나 우리 형님이 도망가. 나 역시 피해나 가지 않으면 무조건 있으면 쏴오니까. 우리 형님이 잡아뛰어서 한 10m 나가니까 쇠반지 맞았고 우리 사촌이 뛰어서 나가서 쇠반지 맞고 그래서 네 사람이 다 죽었는지 뛰는 건 다 쏴버렸어. 여기 맞아. 이 다리를 총을 맞아가지고 좀 죽게 돼 있는데 도망가다 도망가도 못하고 담벼락에 숨어 있으니까 그 담으로 넘어서 하면 군인한테도 죽여버리거니. 그래서 이제 헌던 변 죽인 것이 아마 몇 차례 와서 죽인 것이 30명 이상 죽어 나머지가 몇 명 안 남았어. 일조도로 변에 전주대를 산에서 와서 잘라버렸어요. 야간에 나무를 잘라다 그놈 수리하고 집에 오니까 한 6시쯤 오니까 법한 지서에서 저 데리러 왔어. 뭐 했냐고 산에 가서 뭘 했냐고 그거 바로 그거. 뭘 갖다 줬냐 뭐 어디 연락을 했느냐 우리는 깜짝도 못했거든. 한발짝도 못 나갔다. 총소리가 와도 나니까 아 이거 다 죽었다. 야, 그냥 죽여놓고 그분들 다 가보니까 싹 가보니까 그 밭이 그때 농사 안전이라 뚜렁이 피로 그냥 막 범벅이 됐어. 섬을 휘감은 광풍은 그칠 줄 몰랐다.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들. 설상가상으로 1948년 10월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위한 포고령이 발표됐다. 딱 거부를 당하니까 이북 서북생이 날. 아 그래서 이거 신분지원 10월 10일 호집 1년이니까 단기로 삼남을 빼게 되면 호집할인데 10월 10일 발행한 제동학교 교장이 말하자면 신분증이야 이거. 이제 싹 검문당한 서북장에 난 뭐 경찰관 군인들에 검문당했죠. 통영 금지 딱 내리게 되면 진리 어르들이랑은 통화당하니까 아래 내려가도 못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도 못하고 신도 뭐 초신신고 뭐 갈중이빠랑에 갔는데 날이 추우니까 이제 그 모닥불 피워가지고 모닥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닥불이 쭉쭉 나니까 그 앞 동산에 그 이언니라고 했어요. 자가 집중사 역해 놓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죠 그때. 음력으로 10월 무릎 날부터 이제 가시리 불을 태워하신데 그냥 이 가시리 바다가 저 가시린 마을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꼬딱 무서워 댕기질 못해요. 보인 것은 애기나 어른이나 다 소환 죽여버렸나서. 그냥 음력 10월 초일 날 이 마을 위길이 수망하려면 하루 아침에 전부 불타버리십시오. 뭐 저 밑으로 토벌대 올라오면 그냥 산으로 피어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아버지는 나머지 가지고 태흥리 한남이 사람 세 분 나고 그냥 서이지 세 사람이지 그 해변가에 간 총살당한 식축에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쏴 없앴다. 포고령이 내린 한 달 후인 11월 17일 제주섬 전체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계엄령 선포는 곧
무차별 살육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인 셈이었다. 사람 죽이는 거 봐도 섭죽은하고 사람을 그냥 저 고야동산에는 동산에 초를 누르시나 초를만 빠다놓아네 도리도리 영 담대화하네 한가운데 사람 남자 하나 심어다네 그 한가운데 아째는 돌아가면 그 출단에 불붙여 속에 담다와나 그냥 강축자면 얼마나 못전됩니까 총으로 팡 쏴본 것만 못하지게 그냥 다 죽였수다 아이고 고라도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고라가 몸서리라 아이고 섭죽어라 방은 한 칸방에 요만한 단수를 놓으니까 요만한 공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칼이 처음에 일로 들어와가지고 일로 빠지더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리가 나를 살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칼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 칼로 이 칼까지 맞은 거야. 죄 있고 없고 죽여 용광 사람은 애기도 요만한 것도 죽이고 애기 뵌 사람도 그냥 죽여버리고 다 죽였어. 그럼 사람 있는 건 다 죽였지, 걔는. 그런데 죽임도 어떤, 그대 책임된 사람은 죽였는데, 애기 배영 이제 날 사람도 그냥 질렁 죽이고, 요만연 애기도 걸음치면 죽이고, 무조리 죽여버린 어떤 사람 죽였는데, 그러면 새끼들 알아줘, 사람. 몰라, 몰라. 헌법이 정한 계엄령은 1년 뒤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 공포됐다. 당시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은 불법이었다.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 도민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 중산간 마을의 95%가 불에 타 없어진 것도 이때다. 거기에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해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이 자행되면서 희생은 걷잡을 수 없었다. 아이고 그때 사람 잘 죽었다. 그저 뭐 죽어놓고 그냥 막 심어다 죽여보는 거라. 27살은 심어간디 홀주냐 그 제삼이 동네에서 떡가주는 게 일이라. 엄정이 심어단 이승훈 사람이고 광양 사람이고 이승훈 두기 한 7명이나 될 거라. 뜻이 남은 데 사람이면 그때 저 물미울음에 20명을 죽여보나네 간달 다 찾아다 덜묻어질 거래. 막 하영 죽여보난 어느 것이 어느 철에 몰란 게 막 그냥 사람이 막 벙댕이지 죽여보난 어머니가 그냥 슬런데질고 칠성판지원 강하면 아이고 오늘도 못 찾았지 오늘도 못 찾았지 아이고 그러면 내린강 찾아복치해 이 영장을 이 사람을 대상보아도 아니고 저 사람을 대상보아도 아니고 이불하기도 허루천하게 제사가 서른 몇 번이라 포속줄 쳐서 우리 앞으로 줄줄 가면 5분 있다가 그 정방복부 거기 가서 그냥 팡팡 소리 나면은 그 끝이라 그냥 눈앞에서 그냥 열 사람이고 스무 사람이고 심어다가 다시는 오지 않으니 어떻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예, 삼산포구 태진목. 예, 지금에는 거기 지명이 뭐 광치기라고 하대요. 예, 거기서 예, 총살을 당했고, 저희 어머니는 총살을 당했고, 저는 어머니 품에서 이제 총상을 입어가지고, 예, 어머니 그 시체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시체 위에서 예, 기어다니는 것을 그 누가 발견한 말입니다. 17개월 된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어스름한 새벽녘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마주했을 처연하리만큼 찬연한 생애 마지막 일출. 살아남은 자들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뭐 누구 와서 뭐 주었냐, 돈 주었냐, 쌀 주었냐, 무슨 말 시키니까 심부름 했냐, 요는 그겁니다. 심부름 했냐, 무슨 심부름, 헌계시야 심부름 했다고 그러죠. 그냥 다 고개를 흔들면은 그렇게 한데 저렇게 한데 뭐 구두발 하나 빠따망대 한다 막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망쳐놨어요. 바른말만 해라. 넌 바른말 내면 집에 보내준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손발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네. 주인자 물건은 주인자로 코를 들어치겠어. 그러면 코가 남아 사람이 반은 죽는 거지. 플러스 마이 손에다 엄지손가락 깨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하면 사람이 반이 죽어요. 이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또 이제 막 천장에 돌아내고 너 발만 하고 뭐 나쁜 자리냐 뭐 어디 가입 안 했느냐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럼 넘어져 사람이 그냥 허적하게 넘어지면은 그냥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맞아 누나 어디 원 오무성 허질 못해도 요건 문 120명이자 이만은 펄펄하게 기어내져 지팡을 영 잡으니나 있는 다람이야. 아유, 경고를 나니는 또 심어다니야. 응, 뒤창절박해요. 천하번에 똥구매. 동글동글 돌아매고. 쳐 두드리나. 허리도 나 꺾어지고. 이거 없어, 이거. 이디도 꺾어지나냐, 영. 병신대에서 개처럼 좀 튀어나. 아긴 배고파한 경 울지. 어멍도 먹어야 젖이 나자입니까. 경영 막 울지. 난 허리 아프고 폴라팡 울지. 한국전쟁의 발발은 제주에 또다시 무차별 학살을 불러왔다. 북한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는 미명 아래 무차별 검거와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예비 검속이었다. 예비 검속 대상자는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 시찰자, 입산자 가족, 전국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4.3 관련자들. 이들은 1950년 8월 대거 희생됐다. 당시 예비 검속으로 인한 희생자는 3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6.25 나니까 서귀포 경찰서에서 또 불러다가 한 달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군인 싹 찌러갈 때 그때가. 8월 달에 불악 뭐 젊은 사람 하나 없이 싹 쓰러갔다. 근데 해병대 왜 가냐면 해병대 내가 갔기에 살았지. 해병대 안 갔으면은 예비 검속 해가지고 전과자니까 예비 검속 당해가지고 그냥 바닷물에 가서 던져버리실 겁니다. 재판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불로만 부르고 재판이라 못습니다. 하지만 갔지도 벌을 아직 안 끼고. 재판이랑 볼 수 없습니다. 이름만 부르고 여러분 내려지 해당된다. 그것뿐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집에 어디 간다고도 얘기하라고. 유치장에서 이제 우령정 종에도 피우지 못하고 옆들이 배석하게 직산도 하지 못하고 그 여사라도
전준 가난, 형무수행 가난, 마리방인 마리방이라도 1년 징역받았는데 두 달 삭감해주나 열 달 살아놀았습니다. 몇 년 산 것도 모르고 징역을 몇 년 받은 것도 모르고 언제 가서 평생 뭐 살 거다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3.1절 날 왔어. 3.1절 얼굴 보는 반가운데 너 형들 다 죽고 너 하나 남은 아들이 3.1절에 석방대 가부대에 나갔고 찾아왔죠. 아이고 고맙다. 난 형무소 나갈 날짜가 기한이 없다. 기한이 없다. 그 말을 하니 야. 이걸 보니 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 3월 1일날 면회내고 3월 8일날 세상을 떠났어. 온몸에 새겨진 고통과 슬픔. 마디마디 휘감아둔 굴곡진 삶. 거기에다 평생 수형인들을 따라다닌 주홍글 씨가 있었다. 빨갱이. 그리고 대를 물려 책임을 전가했던 연좌제까지. 경찰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서 이제 통지서 와가지고 보태메이는 저 취소다이거다 해서 왜 그렇다 하니까 동국에서 이제 도피자 하고 이제 내가 그던 형을 가족에서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산에 올라가서 해고하기 때문에 가족이다 해서 저 투사가 들어왔다고. 사람 때문에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긴 하지. 어디 가냐, 관공서라도 가거나 큰 소리 지정해도 너 사삼 했지 않냐, 이렇게 낙인 찔렀단 말이야. 이제야 큰 소리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소리도 못했지, 이제. 사삼에 해당 아이든 사람으로 이제 해주고, 그걸 몰래 감추면 이제 살아가든, 이제 사람을 쓰지 말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어디 관공서라도 취직해도 이제 빠졌지. 연락받아가지고, 이게 사람은 산포도 오니까 쓰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명령 나주나. 상당히 괴로워놨어요. 내가 연좌제로 걸려가지고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서울 중앙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갈 때는 배로가고 올 때도 배로고 그때 비행기가 있었지만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리면은 경찰서에 또 잡혀가는 거라. 내가 갈 때도 경찰에 잡혀가고. 나는 세계에서 살질 못해요. 조천 뜻에 오지, 함대 뜻에 오지, 제주 경찰서에서 오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조사하기. 나는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죄를 받은 빨갱이니까 아주 사상적으로 반대거든. 그러면 나를 집중 관리해요. 그래도 나는 그 당시는 내가 그걸 감수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고 나는 빨갱이로 낙인을 찍어서 전과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1954년 9월 한라산 금종령 해제와 함께 종식된 제주 4.3. 1947년 3.1절 기념대회 이후 7년 7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4.3이 끝난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고, 어떤 사연이 사라지신 거라. 그리들이 살았어. 어떤 건 내가, 어떤 건 산 내가.
일이나 너무 일도 허루석하고 으땅으땅 하면 살았죠. 무식합니까? 무식. 그때 돈 벌이도 아무것도 없고 살아난 생각에 막 우울증 살지 못합니다. 세상 따름에 어렵게 산 걸 나만 경험한 살았어가 다 고생했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여기서 대충 아버지 돌아가신 건 뭐 알았는데 뭐 좀 아무도 없고 이내 참 목숨이 길리니까 이 친구까지 사는 겁죠. 아이고 그 저 서삼 직후에 여기 삶 완전 힘들었습니다. 그 먹일 것에 독사류 그때 독사류형 녹음식었는데 강에 꼬로 닮은 것에 막 못사서 터진 거 그것도 이거네 어떤 형 구해당하면 그거 밥인가 미식하면 그것도 아이고 뭐 좀 배부크면 어떤 것을 먹어대니 웃겠는데 아이고 끄끄부지 한 사람 모르게 됐습니다. 그때 3, 4년 만에 집을 하면 고향이 시기에 불붙다보는 매일같이 이제 제대놓으라도 집에서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과일 들어매고 들이밭에 가거나 하늘레기 뿌리기 맞불리 그 그런 거나 쾌망 다 이제 고로에 묻혀가지고 범벅해 먹고 전분 주식에 고구마 막 밭집 마다리로 해강 벌면 그걸 골장에 전분 공장에서 걸면 그 주식이 나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담아다 그래 쇠똥 바르는 거 새우진 바르는 거 그런 걸 다 먹고 살았어. 뭐 그 먹고 사는 거 제일 어려워. 바다에가 털비어다 삶아서 그거 놓고 알랑미쌀 넣고 밥을 해 먹었어. 동량은 안 했어다. 얻어먹진 않아. 그냥 어떤 보리쌀 한 대 받고도 검지를 하루 메고 기추로 한 대 메고 한 대 하루 메고 하면 죽지 않고 이때까지 살았어다. 70여 년 만에 되찾은 명예. 소구름 삼키고 숨죽이며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았던 공포와 아픔의 시간이었다. 첫째는 명예회복이지요. 명예회복을 해달라. 이것이 목적이지. 그 보상을 어느 정도 그 저 무죄 판결이 되니까 그건 법적 절차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나오는 거이지 우리 보상을 욕심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제 인생으로 태어났지요. 솔직히 말이지 70년간이 한을 풀어주셨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제2 생신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기각이다. 그 말할 때는 내 생각에 이것이 꿈인가 정신인가 우리에게 공소 기각이 무죄나다고 먹거든. 우리가 무죄 기각받는 때마다 우리는 만족하고 기쁘고 과거에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환희 넘칩니다. 우리도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하여튼 이겨 주십시오. 나는 하는 말이 족부에 이 빨간 그 선이나 밀어지게 이겨 주십시오.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예. 모든 죄명 다 벗고 이제 나도 뻔뻔한 사람이고 뭐 어디 죄 집어난 거 어디 붙었습니까? 아무도 없고 똑같지요, 사람들하고. 예, 90살거리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틀린 것 같다. 자식들한테 감춰 사는 것도 잘도 어렵디다게 어려워서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진짜 그 말을 감춰서 살라고 하니까 이랬다가 누워서 생각하면은 하이 말을 내가 자식한테 걸으면 또 왕하게 또 뭐 할 건가 어떤 할 건가 걱정됐다 지어다 자식한테도 다 토피하고 내가 살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나는 거 보고 명예회복도 하고 무죄 판결도 나고 하니까 나 모든 것이 탁 풀려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거 만족하기를 생각해 만족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모질고 긴 겨울이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 70여 년이 지난 오늘.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에도 봄을 닮은 새살이 조금씩 돋고 있다. 이게 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밖에 없는 나라의 운명이고 나의 운이고 날 닮은 사람도 죽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또 걷닥 또 아니네 이제 산 사람은 살아있거든. 원망은 가난했기 때문에 원망이 부모한테까지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남의 집에 가지도 안 했을 거고 남의 애기 보러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부모한테 원망이 첫째로 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살고 보면은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그렇게 돌려져요. 죽어본 사람만 억울한 것이 죽여. 우리는 거지 가온 사람도 두 사람뿐인데 그 300명 중에 참 어쩌면 그 명의 진택인가 뭐 어떤 거으로 참 지금까지 사라져 싶죠. 아이고 다시 그런 일이면 어떻게 죽어버려 그 고통을 어떻게 아이고. 아 억울로 달는 게 왜 못 저 왜 아니 나는 이게 정말 생각이 그냥 그 생각을 해가면 밤에 잠에 들어. 사삼에 아이 낳으면 아, 다리도 걷고 농거지 하렁하렁 대일 건데 영 그냥 일평생을 영 고생하는 생각하면 살질 못해요. 막 서럽고 못 살아 이제 서럽고 못 살아. 이런 동생들도 죽은 생각하면 오빠 형 죽은 생각하면 억울로 오고. 사삼으로 인한 그런 그 아픔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이제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게. 지금도 뭐 이제 재단에서 뭐 트라우마 그 센터 그 치유센터도 뭐 해서 그런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그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는 이제 본인이 아니고는 그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삼으로 일어나가지고 적군 앞에 죽든 이 군경 앞에 죽든 간에 다 그 피해는 피해자요. 사삼 특별법
재정이 하루속히 반드시 빨리 돼서 왜 빨리 돼야 되냐. 기후는 이제 지금 몇 사람 없어요. 이제 희생자가.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죽기 전에 빨리 해결해서 이 사람이 영혼을 달래줘요. 즉 이 사람이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임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특별법 재정과 아울러 특히 제주의 그 4.3의 역사를 역사화하고 교과화 시켜서 우리 도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주의 4.3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상이 남아서 우리 후손에게 남아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아 이렇게 해줘서 정말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고이 눈 감아도 되겠다. 어? 이런 그 생각이에요. 남쪽엔 봄이 한창이겠지요. 노란 유채 흐드러져 피고 쌍쌍이 웃는 얼굴 다니는 꽃서 그댄 어느 기슬글 허위허위 헤맬지. 온 세상이 사라진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래라 하니 나는 이 노래를 부르죠. 차마 눈 감지 못한 그대의 얼굴 그 느낌마저 삼켜야 했던 살아남은 이들과 바다와 오름과 산기슭 온 생명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리 없이 불러왔던 노래. 남쪽엔 봄이 한창이겠지요. 여기는 아직 얌이 시린 바람 그대 눈자리엔 화사한 꽃잎을 뭉그렸던 몸 펴고 그대 편한 잠을 청